미르시가 나에게 혼약을 허락했을 때는 나는 지금과 같은 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지금과 같은 불구자였다면 미르시는 나에게 혼약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와 조건이 달라진 지금 옛날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미르시의 청춘을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순정기 지연이 김동리 안과의 이성수라 해도 개업한 지 아직 1년이 채 못 되는 그의 이름을 갑자기 인구 100만이 넘게 된 피란의 도시 부산에서 아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다. 미리는 그러나 이성수 안과 병원을 찾을 수밖에 부산에는 친척도 동무의 집도 아는 데가 없었다. 처음 피란으로 동무들과 함께 대구까지 와서 방 한 칸을 엮고는 며칠 동안 자취랍시고 하다가 무엇에 끌리기나 하는 듯 동무가 붙잡는 것도 뿌리쳐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미리였다. 부산에 가면 그렇다. 미리의 마음속을 쉴 새 없이 꼬여내며 손짓하는 그 무엇이 부산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하필 부산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도 까닭을 알 수는 없었다. 부산에 없으면 마산으로, 마산에 없으면 다시 목포로 쏠렸을 마음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미리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짓을 따라 단신으로 부산까지 달려오긴 하였으나 오고 나니 앞일이 막막하였다. 입으로는 거침없이 이정수 안과병원이라고 찾아다니지만 이정수라는 인물과 무슨 처기가 있다거나 남달리 탐탁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미리가 아직 대학 졸업반에 있고 이정수가 막 개업을 하려고 할 무렵에 서군의 소개로 알게 된 그들이지만 미리와 서군은 그때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으므로 그 뒤 이정수가 서군을 따라 지근지근히 미리를 찾아주었어도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미리에게는 짐이 되었을 정도였어. 그래 나중에 영숙이와 결혼이 정해지자 영숙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도록 마음이 가뜬해질 수 있던 그였다. 그보다 영숙과는 학교 속부터 정말 친한 사이였고 미리가 이렇게 이정수 안과병원을 찾는 것도 실상은 당사인 이정수보다도 그의 아내 영숙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역전에서 시작하여 광복동 남포동 충무로까지 큰 거리는 대충 다 훑어보았지만 끝내 허탕을 치고 맥이 빠져 돌아오는 길인데 우연히 동창생 하나를 만나 이정수 안과병원이 보수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이정수의 그 멋없이 반가워하던 꼴이란 아이고 저 김미리씨? 하고 반사경을 이마에 붙인 채 현관으로 뛰어나와 환자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미리의 얼굴로 쏟게 하여 미리를 당황케 만들어주던 것이다. 김미리란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이명숙의 환영은 그 남편에 지나는 것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영숙은 처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미리의 손을 어루만지다 어쩔 줄 모르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미리의 기쁨은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너 소식 들었니? 하고 영숙이 미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숨도 얼어붙은 듯 영숙의 두 눈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영숙은 말을 잇는다. 너의 리베가 여기 X6군 병원에 있는 거 알지? 한다. 아니, 서군 씨? 서군 씨 말이야. 서군 씨가 작년 여름에 중부전선에서 부상을 당했던 거 여태 모르니? 미리는 목이 막혀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작년에 사변이 있던 6월 27일에 헤어지고는 여름 내 소식을 몰랐던 서군.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뒤에도 10월 11월이 되어도 영영 소식이 없던 서군. 잠시도 쉴 새 없이 그의 마음을 꼬여내어 어디론지 자꾸자꾸 헤매게 하고 나부끼게 하던 서군. 그 서군이 지금 이 부산의 X6군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언제 군인이 되어 출전했으며 어쩌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있으며, 아, 그리고 어디가 얼마나 상했단 말인가. 이튿날 영숙은 전화로 서군의 먼 손 아저씨가 된다는 영도섬의 서기노라는 사람의 집에 기별을 하여 같이 병원에 위문 가자고 청했다. 그쪽에선 처음에는 소녀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것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로 바뀌어졌다. 그 어머니면 12월 전에 같이 병원에 위문도 가고 하여 영숙이와는 이미 가까워진 터이라 영숙으로부터 미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은 자기는 오늘 부득이한 일이 있어 딸을 대신 보내겠으니 함께 위문을 가달라는 부탁을 하여 왔다. 조금 있으니 나의 19가량 나베는 아래위 새까만 제복을 입은 얼굴이 좀 길고 눈썹이 새까만 소녀 하나가 밤빛 책보에 과자 상자 같은 것을 싸들고 왔다. 저 어머니가 오늘 좀 바빠서 저더러 대리로 좀 가락해서 하고 소녀는 순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인사를 했다. 영도에서 왔어요? 얼른 좀 들어오세요. 날씨가 여간 차지 않는데. 사람 좋은 영숙은 이번에도 뛰어나가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소녀는 방에 들어오자 부지런히 미리의 얼굴에 시선을 보냈다. 나중에는 체면도 예의도 다 잊은 사람처럼 거의 황홀에 취하듯 하여 미리의 얼굴에서 시선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녀의 눈에 비친 미리는 아름다웠다. 소녀는 무엇에 취한 듯한 얼굴로 조그만 일에도 방긋방긋 웃음을 웃어 보이곤 했다. 소녀의 이름은 순아였다. 순아의 인도로 X6군 병원 X병동 X병사로 따라 들어갔을 때 처음 그 역한 소독 냄새와 살 썩는 냄새가 코를 쿡 찔러 미리는 부지중 손으로 코를 틀어막으려다 간신히 참았다. 순아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미리, 그 다음 영숙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갔지만 미리는 침대에 누워있는 서군의 얼굴을 자기가 제일 먼저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어도 서군의 시선이 앞에선 순아를 그치지 않고 제일 먼저 자기에게 바로 쏘아진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서군은 순아의 힘을 빌려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냥 누워있으라고 아무리 만류를 해도 듣지 않고 기어이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은 서군은 불꽃이 활활 타는 듯한 두 눈으로 한참 동안 미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렸다.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리가 서군의 침대 곁으로 갔다. 미리의 백합같이 흰 손가락 다섯 개가 침대를 짚고 있는 서군의 손등 위에 놓여졌다. 백합같이 흰 손가락 열 개가 이번에는 서군의 왼쪽 손을 잡아서는 자기의 오버단추 위에 갖다 대며 의외로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계집의 그것과도 같은 앳된 목소리로 얼마나 편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서군은 역시 고개를 숙여린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미리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합니다. 서군의 들릴 듯 말 듯한 맑은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미리 쪽에서 말없이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 이쪽 왼쪽 다리에는 파편이 12개도 넘어 들어가 있답니다. 이 다리 아마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넣고 있던 모든 생각을 이 한마디 말로 모두 나타내기나 하려는 듯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넣어가며 천천히 말했다. 그러고는 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여린 채 묵묵히 앉아있다가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별로 불평이 없습니다. 나는 미리시만 한 번 더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부상을 당해서 넘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사실 내 몸이 지금 이만치라도 회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리시만 꼭 한 번 더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부터 아무 불행도 없습니다. 서군의 침통한 목소리가 점점 열을 띄어왔다. 그와 동시에 미리의 종이짝같이 흰 얼굴이 차츰 푸른 빛으로 질려들기 시작하였다. 미리는 서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리씨만 한 번 더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는 서군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되긴 대체 무엇이 된단 말인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한 번만 더 보면 다시는 안 보아도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떠나려야 떠날 수 없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미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은 서군이 다리 하나를 잃은 불구자가 된 것을 목도한 뒤부터였다. 미리와 서군은 하이킹에서 영숙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너 철학 좋아하지? 이분 철학가야. 영숙은 서군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비대학 철학과에 있다는 것이었다. 벗겨진 이 말에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두 눈이 하긴 철학가 타입 같기도 하다고 미리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때 미리는 비대학 2학년이었다. 미리는 무슨 동기에서인지 연애의 상대자는 철학하는 사람, 결혼의 상대자는 몸에 흠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그것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정해진 것인지 자기 자신도 똑똑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점에도 그에게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미리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다는 칭찬들을 받았으니까 그가 철학가를 숭배하고 싶어진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또 여학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으니 몸에 흠집 있는 사람이란 것은 나체화에서 모델에서 빚어진 생각이 아닐까. 미리 자신도 이 정도로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었다. 만약에 이정수가 서군을 따라 꾸준히 다녔을 때 이정수와 서군이 바꿔대서 이정수의 몸이 깨끗하고 서군의 손가락 하나쯤이 병신이었던 들 미리는 혹시 서군 대신 이정수와 약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비록 서군과 미리는 그때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긴 하지만 사랑과 결혼을 혼동할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신조를 생각하던 미리에게 있어 그 점 서군과 그와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정도의 사랑이 반드시 움직일 수 없는 약혼의 조건이 되지 못했던 바도 아니었다. 상당히 미모로 이름났던 미리에게 있어 그를 사모하는 많은 청년들을 물리치고 서군과 약혼을 결정짓게 한 것은 인천 해수욕장까지 가서 그의 몸에 흉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그가 철학을 한다는 조건 이상의 이유가 되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의 살빛이 희냐 검으냐 하는 것보다도 그의 체격이 훌륭하냐 빈약하냐 하는 것보다도
그의 몸에 흉터가 있나 없나 혹은 손가락 하나가 병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대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던 밀리에게 왼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댕강 끊어진 철학과 서군을 돌려준 것은 직구 전 운명의 신이 조롱을 한 건지도 몰랐다. 두 번째 방문부터 면회 사슬이 거듭되었을 때도 밀리는 그러나 그의 병적으로 강렬한 자부심 까닭에 그의 약혼자 서군이 불구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상상하지는 못했다. 죄대를 하고 나온 뒤에도 서군은 시치미를 떼고 밀리에게는 기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서군이 몰래 순아가 퉁겨준 통지를 받고 밀리가 달려갔을 때 두 눈에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있는 서군은 그냥 한쪽 다리가 끊어진 불구자 서군이 아니라 도대체 이전의 서군과는 딴 사람이었다. 흐흐흫 하고 처음 밀리는 등줄기가 오싹하며 어느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절망적인 절규와도 같은 고약한 소리를 지를 뻔하다가 주춤하고 문 앞에 서버렸다. 서구는 금방이라도 왈칵 되들어 미리를 들이칠 것 같은 독살과 정오와 노기에 가득 찬 얼굴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리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미리도 서구는 시선이 너무도 따갑고 무서움에 떨려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러한 시선의 싸움으로 무슨 생사결정이나 하려는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노려보고만 있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의 시간이 그대로 계속되었다. 밀리는 서군의 곁으로 가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을 건네보려 해도 혀가 굳어진 듯 했다. 순아는 창문 아래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밀리도 정원에서 스며드는 은은한 향기를 깨달으며 순아와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거기에 봄과 함께 움트는 여러 가지 나무들 속에 어스름과 더불어 나직하게 자리한 지푸른 잎새 사이로 빨긋빨긋 침정화 꽃봉오리는 터져나오고 있었다. 순아가 기별했냐? 밀리가 몸이 오싹하도록 놀랐을 때 그를 그렇게 놀라게 하는 서군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순아는 돌아서며 새빨개진 얼굴로 예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조금 뒤 미리가 또한 내려갔을 때 순아의 울음소리는 현관 밖에서 들려나왔다. 미리가 현관문을 나왔을 때 순아는 어느듯 또 웃는 얼굴로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서군에게서 돌아오자 미리는 이내 자리에 누웠다. 갑자기 39도 가까운 열이 올랐다. 사흘 만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긴 하였으나 몹시 파리해진 그의 얼굴은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미리에게서 이뤄지고 만 것 같았다. 부모 형제도 아는 사람도 집도 이웃도 책도 화장품도 그리고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어디로 떠나가고 만 것 같았다. 아, 어쩌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미리는 그저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아득할 뿐이었다. 서군의 얼굴은 생각만 해도 몸에 소름이 끼칠 것 같았다. 그렇게도 그립고 아쉬웠던 서군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도 무서운 독살과 정오와 노기로 가득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무섭고 지긋지긋한 악몽만 같았다. 차라리 죽고 없었었다면 미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차라리 죽고 없었었다면 평생의 그리움과 슬픔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서군과 같이 다리 하나가 없어진 사람을 일생의 반려로 늙어가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 십자가란 말인가. 자기의 그 많은 꿈과 희망과 행복은 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푸른 하늘과 햇빛과 그 많은 꽃다발과 풍성한 웃음꽃은 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예, 그렇지만 서군 씨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지 않았니? 우리는 그렇게 된 서군 씨를 위해서 일하고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자신이 일선에서 싸우다가 그렇게 부상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영숙은 미리를 위로하느라고 이런 말을 했다. 예, 그걸 네가 한번 당해봐라. 미리는 이런 말이 자칫하면 입 밖까지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입을 닫혀버렸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만한 걸 너만 알고 나는 모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다리를 잃었다. 그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다리 하나보다도 바로 목숨을 송두리째 잃었다면 더욱 숭고하고 더욱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니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인가? 다리가 아깝지 않단 말인가? 목숨을 잃어도 불행이 아니란 말인가? 불행이면 불행이 있을 뿐이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나는 행복을 원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행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 행복은 내 것이었어. 아, 행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마리에게는 낮과 밤이 가는 동안 또다시 서군이 그리워졌다. 온종일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이었다. 미리는 우산을 받고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영도섬을 향해 걸어가던 그의 발길은 다리 위에 멈춰진 채 다시는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전 영도섬의 순아의 집 2층에서 처음 의자에 앉아있는 서군을 보았을 때 부리 중 으흐흐하고 신음소리를 지를 뻔하던 자기 자신의 야릇한 심정을 생각할 때 발이 얼어붙고는 떼어지지 않았다. 미리의 그 가차없는 절망의 표정을 짓가가는 순간 그와 동시였는지도 모른다. 그 불같은 독살과 증오와 노기로 화석같이 굳어지던 서군의 얼굴을 생각할 때 미리의 가슴은 이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미어질 듯 했다. 그래, 나는 이대로 그 일을 찾아갈 수는 없어. 오랫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닷물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서있던 미리는 이렇게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영도다리에서 우산을 받고 돌아오던 날에서 다시 한 달이 지났다. 버들잎이 보기 좋게 푸르러진 봄날인데 감색 투피스에 동백꽃을 신문지에 싸던 미리는 다시 영도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달포 동안에 그는 시내 K여자중학교의 촉탁교원으로 취직을 하고 또 일방 명성타이프라이터 학원의 학생이 되었다. 그의 남달리 강렬하던 행복의 의지는 일변하여 수녀와도 같은 체념과 희생의 길로 달리게 되었다. 모든 꿈과 희망과 행복을 단념하고 모든 고뇌와 슬픔을 참고 서군을 위하여 희생이 되자 그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는 자기가 일찍이 그렇게 싫어했던 직업 부인이 되자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제 그의 뜻은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있을리만치 굳어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미리가 2층의 서군의 방문을 열고 거기 꼭 달포증과 같이 왼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댕건 끊어진 채 의자에 앉아있는 서군을 보았을 때 그 순간까지 가슴 속에 품고 간 모든 그리움과 새로운 결의와 계획이 거품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 않은 미리는 또 먼저와 같이 절망의 기색을 나타내었으는 그야말로 영원한 파멸이라고 순간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며 두 눈을 내리뜬 채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지그시 물고는 서군의 곁으로 갔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지냈어요?
울음이 섞인 듯한 앳된 목소리로 미리는 이렇게 인사를 했다. 미리의 뒤에는 동백꽃을 받아안고 따라 올라온 순아가 서 있었다. 서구는 고개를 숙어린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저 생각했어요. 미리는 말을 시작했다. 서군 씨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거라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일이지만 말로서 하기보다 그것을 몸소 당하는 서군 씨니 저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리는 언젠가 병원에서 서군이 미리에게 말을 일러주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넣어가며 천천히 말했다. 특히 서군 씨나 저는 하는 전언에 힘을 넣어서 말했다. 서군은 고개를 들어 그 불꽃이 활활 일 듯한 두 눈으로 미리의 두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굳게 닫혀진 그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리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참 싫어요. 나란히 민족이니 또 몸을 바쳤느니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서군 씨나 저희처럼 그것을 몸소 당한 사람들에게 그따위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처럼 젊은 나이에 이렇게 팔다리 잃고 이런 채 다시는 가서 볼 희망도 없이 미리는 목이 메어 한참 말을 끊었다. 손수건으로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닦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에게 그따위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그동안 오래 생각해서 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서군 씨만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저 취직해 놓았어요. 평생 나가서 일하겠어요. 그러나 서구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어린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자 의외로 쌀쌀한 비웃는 듯한 눈으로 미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그럴 수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서군의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다. 동시에 이번에는 미리의 두 눈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서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미리 씨 말한 건 알아들었습니다. 미리는 날카로운 두 눈으로 서군을 바라보고 있다. 서군은 품 안에서 흰 종이에 쌓인 조그만 것을 내어 미리에게 주며 이거 받으십시오. 돌려드리는 겁니다. 했다. 약혼 기념으로 미리가 서군에게 사준 손목시계였다. 그때 미리는 서군에게서 반지를 받았던 것이다. 서군의 이러한 행동은 동시에 미리에게 사준 자기의 반지를 돌려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말하자면 해약선언이었다. 미리 씨가 저에게 맡기신 이 시계는 지금까지 저의 목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을 때 이 시계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천지에 검푸른 구름이 덮이고 귀에서는 강철을 깨는 듯한 회오리 바람이 일고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문득 저의 눈에 미리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와 함께 그것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그 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가 나는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만 평안히 쉬고 싶었습니다. 보급이 떨어져서 사흘이나 굶은 위에 잠마저 못 자서 나중에야 죽든지 어쩌든지 그대로 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 소리를 듣고 나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피 흐르는 다리를 부둥켜 하는 채
구르다시피 하여 사람 사는 곳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에게 돌려주시려고 그러세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요? 하고 서구는 한숨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푹 숙여렸다. 이제 저에게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미디어의 가뜩이나 창백한 얼굴이 종이장같이 질려 있었다. 거리에서 숙녀가 거린에게 돈을 한번 던져주는 것도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미리 씨와 같이 자기 일생의 모든 꿈과 희망을 헌신자같이 벗어던지고 그의 나라의 약혼자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몇 값을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처럼 조금도 아름답거나 숭고하지 않습니다. 불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겠어요.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그걸 압니다. 아신다고요? 압니다. 처음 밀리 씨가 여기 왔을 때 저의 다리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절망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그러나 미리 씨가 돌아가신 뒤 저도 미리 씨처럼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리 씨가 지금 이렇게 모든 희망과 행복을 단념해 버린 수녀와도 같이 되어 돌아오실 수 있듯이 저도 이제 미리 씨를 구속하지 않고 해방시켜 드릴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씨 성격은 본래 화려하고 개성적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희생이 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씨가 나에게 혼약을 허락했을 때는 나는 지금과 같은 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지금과 같은 불구자였다면 미리 씨는 나에게 혼약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와 조건이 달라진 지금 옛날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미리 씨의 청춘을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튿날 미리에게서 서군과의 이야기 전말을 들은 영숙은 펄펄 뛰다시피 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불만이어 반대였다. 영숙의 말에 의하면 첫째 서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이라는 것, 미리와 영숙은 여성이라는 것, 서군과 같은 불구자가 된 남성을 위로하고 돕는 것은 여성된 자들의 의무라는 것, 특히 서구는 미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러한 약혼자에게서 기념품인 시계를 도로 찾아왔다는 것은 여성 전체의 모욕이라고까지 붕괴했다. 가지고 가래서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미리는 침대에 똑바로 누워 천정을 멀거니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어.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까 사실 나도 할 말이 없더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니? 어쨌든 그것만은 못 가져가겠어요. 하고 딱 잘라 말한 뒤 밖으로 나오려니까 그럼 좋다고 내가 보는 데서 팔매를 치겠노라고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창문을 죄다 열어젖히는 걸 어떻게? 시계가 아까운 건 아니지만 나도 분하잖니. 괜히 꼴딱지가 나고 그래서 나도 그만 시계를 집어들고 나와버렸지. 아무렴 그 시계는 내가 못 가겠음 내라도 가지고 가서 기어이 돌려드리고 올 테야. 그럼 그렇게 해. 미리는 종이에 쌓인 채 있는 시계를 영숙에게 건네주었다. 영숙이 시계를 가지고 나간 뒤였다. 미리가 잠이 들어있는데 잠결에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들어와 미리의 손목을 사뿐 잡았다. 그러고는 놓지 않았다.
미련한 삼결에 그러나 이것은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눈을 떴을 때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주무시는데 마음대로 지맥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수는 얼굴에 어색한 듯한 비굴한 듯한 이상스러운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변명을 했다. 미리는 성을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어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미리 씨, 용서하십시오. 미리 씨, 나를 너무 지근지근하다고 비열한 사나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미리 씨도 아시다시피 영숙과 나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것이 비극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무덤과 같다고 향용 말들은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씨, 사람이란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기어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마련입니까? 이정수는 흡사 술이 얼근히 취한 사람처럼 불그스름한 얼굴로 도리질 손짓까지 해가며 미리의 곁으로 다가들어왔다. 미리는 아무리 마음먹기 탓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이정수의 이러한 따위 이야기를 그냥 들어준다는 것도 망측한 일이었다. 선생님,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빨리 나가주세요. 미리의 일점 가차도 없는 싸늘한 명령이었다. 아닙니다. 미리 씨에게는 들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의 일생에서 두 번도 없는 순정 고백을 그렇게 값싸게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두해 전에 말씀드렸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리 씨를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은 서군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군군은 이미 그때 미리 씨의 마음을 얻고 난 뒤였습니다. 그때 내가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미리 씨에게 저는 지근지근하고 비열한 사나이로만 비칠 따름이란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매일같이 미리 씨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리 씨의 발견이 저에게 너무도 운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씨는 내가 안다.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내 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 그때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미리 씨에게 있어 가장 모르는 사람의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리 씨에게 알려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미리 씨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의 행복을 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 똑똑히 모릅니다. 그때 내 생각은 다만 미리 씨가 나를 떠났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으리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영숙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숙에게는 그 점의 나의 일기가 그대로 모두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끊고 이정수는 신문지에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을 미리 앞에 들이밀었대. 저 이거 보지 않겠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보셔도 미리 씨에게 부담이 될 건 없습니다. 저의 일생에 맺힌 마음을 풀려는 것뿐입니다. 다만 미리 씨께서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일생에 맺힌 아픔을 풀고 물러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왜 지금 와서 하세요? 저를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리 씨가 서군군의 부상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계시는 틈을 노려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집에는 항상 영숙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숙이를 따돌리고 미리씨만을 밖에 따로 모실 수도 없고 미리씨가 승인하실 리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리씨가 설령 서군군과 결혼을 하신 뒤에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생에 언젠가 한 번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일기는 미리씨에게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대문 소리가 나는 듯 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오동나무의 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일기책은 제가 받아두겠어요. 문득 미리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불쑥 나왔다. 미리로서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말이었다. 처음 미리는 이정수가 미리의 심심한 기회를 노려 말 안 걸으니 하는 오해에서 비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오해란 것을 깨닫고 미안하다는 충신과 함께 약간의 감상도 곁들고 하여 불쑥 그런 말이 나왔었던 것이다. 물론 미리로서는 그 말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그렇게 피가 맺힌 일기라면 그리고 그것이 미리에게 한번 읽힘으로써 풀어질 것이라면 그것마저 거절하도록 매몰하고 싶지는 않기도 했다. 그것이 이정수에게 있어서는 미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간단한 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광채가 어린 두 눈으로 일기책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무슨 황홀한 기적이나 일어난 것처럼 미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대. 저 그냥 한번 보기만 하겠어요. 미리는 불안에 못 이겨 이렇게 한마디 강조해 두었다. 예, 고맙습니다. 사나이 일생에 맺힌 순정의 고백을, 저의 일생에 잊지 못할 고민을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리 씨, 고맙습니다. 바람결에 삐그덕하고 창문 닫기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복도에 발소리가 들리더니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리는 당황하여 이정수의 일기책을 그의 이불 속에 감추었다. 여기 계셨어요? 영숙은 그 남편에게 먼저 나직한 소리로 인사하고 나서 이번에는 미리에게 먼저보다 훨씬 명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케이크 사왔어. 자, 같이 먹어. 미리는 이불 속에 일기책을 감추고 있는 것이 영숙에게 미안하고 또 어색하여 뭐라고 한다는 말이 비안 오셔? 했다. 바람만 불어. 정말 가물어서 야단이야. 근데 저 서군 씨 말이야.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더군. 꼭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던지고 달아나다시피 하고 와버렸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영숙은 남편의 야릇한 표정하며 미리의 어딘지 당황한 듯한 태도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던지 갑자기 말을 끊어버렸다. 이튿날 서군에게서는 또다시 시계가 돌아왔다. 그것을 가지고 온 순아는 얼굴을 새빨갛게 울상을 하고 있다가 절을 하고는 돌아갔다. 이정수의 일기는 미리서 들은 남자 일생의 순정 고백이니 피맺힌 운명의 기록이니 하던 것보다는 어림없이 범속하고 단순한 투어 나열만이 페이지마다 되풀이되어 있을 뿐이었다. 몇월 며칠 서군군의 소개로 김미리 양과 인사를 했다. 나는 첫눈에 그가 신성한 교양과 향기로운 사랑을 풍기는 백합꽃 같은 나의 백여의 천사가 될 것을 맹세하였다. 오 산골에 핀 백합꽃 같은 사랑한 나의 천사여, 모나리자여, 그대에게 축복을 드리노라. 몇 월, 며칠, 보면 볼수록 향기로운 사랑을 가슴에 담뿍 품어주는 나의 백이 천사여. 오, 어느 날에나 그는
나의 불타는 이 가슴 속에 안겨 주려는가. 이 속세를 비웃는 듯한 한뜰기 아름다운 백합꽃이여. 오 나의 모나리자여. 미리는 몇 장을 읽어가는 동안 처음엔 실망을 하고 나중엔 화가 치밀어 더 읽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자기의 짐이라고는 가방 하나밖에 없는 형편에 이 책을 오래 감추어 둔다는 것도 문제였다. 자기를 그렇게 믿고 진심으로 고맙게 굴어주는 영숙에게도 공연히 큰 죄나 짓고 있는 것처럼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정수와의 관계에 그날부터 무슨 특별한 비밀이나 묵개가 그와 미리와의 사이에 맺어지기나 한 것처럼 넘겨보는 듯한 태도에도 참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눈치가 영숙에게만 채워지지 않을 리도 없었다. 사람 좋은 영숙은 그러나 남편의 인격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라고나 생각하는지 이전보다 말이 부쩍 줄어들었을 뿐 미리에 대한 우정과 친절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었다. 미리 쪽에서 미안하고 불안해 도리어 영숙의 눈치를 슬슬 살피게끔 되었다. 이렇게 관대하고 친절한 영숙이건만 그 남편은 그래도 일수 트집을 잡고 화를 내는 모양으로 요즘에 와서는 이따금씩 영숙의 방에서 이정수의 거칠고 도고른 목소리가 들려나오곤 했다. 이러한 남편의 거친 목소리를 가리켜 하는 말인지 영숙은 미리에게 너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많더라도 꾹 참어? 어? 이런 말도 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폐를 끼쳐서 정말. 얘도 그게 무슨 소리냐? 아주 내 집이다 생각하고 있어. 영숙은 미리를 나무라는 듯 눈을 흘기며 웃어 보였다. 그때 미리는 어쩌면 영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를 위로하려 드는 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미리는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리가 서군을 마지막 본 지 달포가 넘어 지난 뒤였다.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미리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데 이정수가 들어와 언제와 같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미리가 놀라 일어나려니까 이정수는 상체로 미리의 가슴을 누르며 손가락에 무엇을 끼우고 있는 것이었다. 아, 에 하고 미리가 가느다란 소리를 질러려니까 그제야 이정수는 두 손으로 미리의 양쪽 손목을 잡아 이렇게 앉혀주며 잠자는 천사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미약에입니다 하고 혼자 만족한 듯이 벌쭉 웃어댔다. 보니 1캐럿짜리 새하얀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의 여린 손에 끼워져 있었다. 그의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얼른 그것을 빼내어 침대 위에 놓았다. 흰 빛깔은 순정의 표시랍니다. 남자 일생의 기념으로 그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정수는 반지를 집어 도로 미리의 손에 얹어주려 했다. 저 안 받겠어요. 미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잘라 말을 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가방에서 신문지에 쌓아넣어둔 일기책을 끄집어내었다. 이거 한꺼번에 돌려드리겠어요. 그는 일기책 위에 반지를 얹어 돌려주었다. 이정수는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로 말없이 미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빨리 가져가 주세요. 아니, 그건 실례인데. 이때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다. 미리는 침대 곁의 테이블 위에 놓인 일기책과 반지를 이번에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러나 영숙은 그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그의 남편에게 빨리 들어와 진지 잡수세요 하고는 도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밤이 들수록 점점 바람이 세어지고 빗줄기는 무거워졌다. 미리는 비가 묻는 대로 가방을 들고 병원을 뛰쳐나가려 한 것이 비는 온종일 쉴 새 없이 퍼부을 뿐 아니라 밤이 들면서부터는 바람까지 세어져 전기가 끊어졌다느니 벽이 무너지느니 하고 무시무시한 소문만 들어왔다. 그렇게 너그럽고 친절하던 영숙도 이제는 마음이 상했는지 두통이 난다고 하며 저녁 때부터는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우우 하고 바람 소리가 나는가 하면 이따금씩 쏴쏴 하고 빗줄기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군 씨는 이런 밤에 어쩌고 있을까? 미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동시에 그 시계가 없어도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던 서군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듯하던 서군의 두 눈이 지금도 창문 밖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 서군 씨.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하듯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불러보았다. 어느덧 가방에서 시계를 찾아내어 주머니에 넣은 미리는 미친 것처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캄캄한 어둠, 우쏴쏴, 휘몰아치는 바람, 쏟아지는 빗줄기, 미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